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뭐 반감기가 되니까 공급이 줄어서 수요는 느는데 기계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는 그런 가격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많았지만 많아져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져요. 그렇지. 진리입니다. 진리. 다른 방법을 찾겠지.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반감기가 이제 도래하고 요즘에는 지난해 말부터 뭐 인스크립션이니 뭐 비트코인도 레이어 2가 돼요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같은 소시민들은 비트코인 어떻게 사야 됩니까 지금? 뭐 제일 좋은 거는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네. 돈이 생길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게 제일 좋고요. DCA 방식으로? 네. 뭐 주기를 정해놓고 사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요즘 같을 때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급락이 나올 구간들이 있을 것 같을 때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급격하게 빠질 때 그럴 때 싸게 사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샘슨 모우가 저하고 좀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나요? 그 샘슨 모우? 샘슨 모우라고 이제 뭐 비트맥시죠? 샘슨 모우도 제가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자기는 쌀 때 사는 게 좋다. 좀 차트를 보나 봐요. 근데 싸게 산다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격이 쌀 때 산다의 그 레벨이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샘슨 모우 같은 사람들은 이게 어떤 지표를 통해서 아 요거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저점이다 가격이 요거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걸 삽니까? 기준은 없고요. 많이 빠진 날 뭐 예를 들어 그냥 뭔가 포모였던 것이 fear가 될 때 네. 그때 사는 거예요? 이제 수치로 말씀드리면 이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 가격 조정받은 게 한 일주일 동안 15% 조정받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한 중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상승장에서 조정받으면 30% 조정받을 때도 많아요. 한 이틀, 3일 상간에. 그러면은 이거 와 이거 좀 많이 빠졌네. 이때 사면은 저점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만 돼도 욕심 부리지 말고 이때 한번 다 현금 비축해 놓은 거 있으면 사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 좀 재밌어요 투자가. 물론 저는 아주 대부분은 그냥 뭐 월급날 비트코인 그냥 정해진 가격 없이 정해진 날에 그냥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투자해서 그렇게 재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잘 못하세요. 뭔가 그래도 이렇게 좀 살아있는 활력을 느껴야 그게 투자지. 그러니까 약간 백훈종 이사는 정액제 구독하듯이 사는구나. 넷플릭스 구독하듯이.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고요. 네.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뭐 푸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근데 투자에 감정이 있으면 사고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정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저는 그냥 감정 없이 적립식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약간의 익사이먼트를 가미하고 싶으면 현금을 좀 비중을 같이 가져가다가 15% 30% 빠졌을 때 분할 매수. 한 번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또 호가에다가 이제 매수를 좀 다양한 가격에다 걸어놓고 가격이 내려가면서 계속 매수하는 걸 보는 것도 또 재밌어요. 그러면은 와 내가 이렇게 전략을 펼쳐서 싸게 많이 샀구나 라는 거를 또 보면서 만족감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또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백훈종 이사랑은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 사고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방송에서 지금 오랜만에 해보니까 눈이 초롱초롱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 관련된 뭐 비즈니스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바로 비트코인 뭐 개수 불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하우스에서 트레이딩 봇을 만들어서 그 트레이딩 봇으로 이제 고객의 비트코인 그 거래소 계정에 있는 비트코인을 늘려드리는 그런 결국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 비트코인이 저희 트레이딩 봇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두 배가 불어났어요. 그래요? 두 배가 넘게 불어났죠. 125%.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원리예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DCA 기법을 통한 방법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일종의 금융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융적인 접근을 들이댄 거죠. 비트코인도 이제 뭐 이거를 자산으로 본다면, 금융자산으로 본다면 옵션과 선물 같은 파생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기초자산이죠.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을 많이 더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트레이딩 알고리즘.
그래서 이 트레이딩 알고리즘이 대형 거래소들, 바이낸스나 OKX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돌아가고요. 저희 고객들은 이제 구독을 하는 거죠. 그 트레이딩 복들을 구독을 해서 자신의 비트코인 개수를 이제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로보 어드바이저랑 비슷한 거죠. 자동 투자를 해드리고 주식 시장에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서비스 이름이 뭐 스매시파이였나요? 뭐 샌드뱅크가 아니고 스매시파이라는 이제 해외 브랜드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해외 브랜드 같은 거. 일종의 글로벌 버전 같은 거고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가 해외 고객들을 좀 타겟하고 싶었어요. 국내에서 벗어나서 뭐 국내도 포함이지만 벗어나서 더 결국 암호화폐는 가상자산 암호화폐는 이 국경이 없는 이동이 자유로워야 그게 진짜 가상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리스딕션이라고 하죠.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제한들을 좀 일단은 떠나서 고객의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도 이번에 오게 된 거고 다들 이제 여러 가지 투자처들을 찾으시지만 또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점점? 완전 불마켓 초입이니까. 그러니까 DCA로 사면은 아무래도 점점 사게 되는 비트코인 개수 줄어들고 그러니까 모아나가는 게 점점 어렵잖아요. 비싼 거를 조금씩밖에 못 사니까. 그렇죠. 소수점으로 늘어나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보고 있기가 뭐 답답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이게 비트코인 물론 한국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서비스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뭐 파스포의 문제도 있고 해서 네.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이 관련된 해외 브랜드를 런칭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불린다는 게 약간 내가 이자를 받고 뭐 어느 회사에 ETF를 가입하고 어디 펀드에다가 주식을 이제 조각 매수를 해갖고 편입해서 돈을 버는 구조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비트코인 사고 팔고 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머신러닝 봇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자에 가깝죠. 아 그래요? 네네네.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어떤 트레이딩 알고리즘 봇이 있고 그 봇이 그 고객의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매수 매도를 컴퓨터가 해서 컴퓨터가 샀다 팔았다 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켓 상황에 맞게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버전의 봇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같이 얼리 불마켓일 때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10% 올랐다 10% 빠졌다 막 이러는데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런 파생상품 마켓의 어떤 변동성도 굉장히 커요. 즉 그 말은 기회가 많다는 거죠. 이제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있는 겁니다. 저희 기술력이죠.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있죠. 이제 안전하지는 않을 수 있죠. 기술을 잠깐만 이제 사람에 비유해서 해주시자면 이런 네. 지금 사람들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 치고 기술을 까는 건 아니지만 10% 빠지는 변동성이 나름 커진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적용을 하자면 어떤 패턴의 매수 매도 전략을 해야 조금 내가 여기서 수익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DCA가 아니니까 지금은 어떤 포인트를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거는 이 옵션의 가격 미스프라이싱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이 가격이어야 맞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 또는 너무 싸다를 판단을 합니다. 아.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옵션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겠죠. 또 반대에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싸게 책정되어 있고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현물 어떤 추세 추동이라고 하죠. 가격이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내려갈 때 따라 매도. 그러니까 스팟 거래만 하지는 않고 사실은 그렇죠. 한국에서 하듯이 네. 스팟 거래만 하면은 사실 거기에 따른 변동폭만큼밖에 이제 수익을 못 얻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해외 운용사들이 하듯이 바이 앤 셀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옵션을 붙여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고 약간의 이제 선물이라든지 옵션 컨셉을 넣어서 멀티플라이를 하는 그렇죠. 그런 컨셉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현물만 하면 어떤 하방이 방 그 리스크가 해칭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한쪽으로 뭐 예를 들어 롱숏이다. 그러면은 뭐 매수 매도를 둘 다 사놓는 그런 아주 단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옵션과 선물을 이용하면 뭐 선물 현물 같이 사거나 뭐 옵션 현물 같이 사거나 이렇게 해서 옵션에 대한 어떤 선택이 틀렸을 때 현물로 그 리스크가 보전이 되고 또 반대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하게 리스크는 막으면서 그래도 수익은 좀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전략을 더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 스매시파이는 수익률이 많이 나오나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실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베타예요? 뭐예요? 실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서비스 돌아가고 있고 네. 이게 사실 샌드뱅크에서도 계속해서 이
봇들을 탑재하려고 했었는데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계속 3년 동안 저희가 이걸 만든 거예요. 3년 근데 결국에 이번에 나온 거고 그거를 스매시 파일을 통해서 지금 실전에서 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2배가 넘게 벌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3년 넘게 이거를 연구하고 있었던 거니까 3년 넘게 돈만 쓰다가 이제 1년 전부터 그나마 조금 벌어서 채워놓았다. 네. 요 정도구나. 그렇죠. 축하를 일단 드리면서. 근데 일단 한국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품이다 보니까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해외 자산을 좀 뿌리고 싶으신 비트코인 보유하신 이제 외국 분들 하시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선물 옵션 얘기 나오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무슨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맨날 나오니까 뭐 청산당하고 파산하는 게 이제 하락장에서 내 게 다 사라져갖고 거지가 되고 이런 거를 워낙에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위험성은 어때요? 선물 옵션이라는 자체 위험하죠. 아무래도 청산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제 현물은 그냥 사놓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현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조금 줄어드는 거지. 네. 그러니까 녹는 거지. 그러다가 뭐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 되고 뭐 진짜로 가격이 아예 빵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전리품이라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선물 옵션은 청산당해요. 그래서 아예 빵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긴 합니다. 다만 그거를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 기술력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가장 최대 손실폭이 지난 1년 동안 마이너스 5%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얘가 뭐 주간으로 이렇게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주간 수익률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주간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손실폭도 같이 집계가 돼요. 그러니까 쭉 이제 1년 동안 봤을 때 최대 손실폭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뭐 하방은 상당히 잘 방어하고 있고 다행히도 상승장인 것도 도움이 크게 됐겠군요. 그렇죠. 상승장인 것도 도움이 되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나요. 보통 다른 트레이딩 봇 솔루션들은 USDT 테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디파이처럼.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비트코인 넣고 비트코인으로 수익 받는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이거 기술력. 직접적이네 그게 되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개수가 불어나. 예를 들어서 다른 디파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더리움을 있더라도 이더리움을 예치하는 건 원래 프로그래밍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비트코인 가지고는 이거를 테더나 서클로 환전해서 이걸 가지고 넣는 예치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달러 넣듯이. 맞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차라리 그 테더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쵸? 가격 변동이 없으니까. 달러니까. 달러니까. 예. 근데 비트코인을 모아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비트코인 맥시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개수가 불어나는 게 더 직관적이죠. 더 매력적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되게 저희가 좀 자랑하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장의 훈풍을 따따블로 같이 겪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의 상품이라고 뭐 상품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상품은 아닙니다. 상품은 이제 서비스. 아니고 서비스고 네. 트레이딩 일단 그런 걸 하시는데 예, 좀 안전장치를 좀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리테일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국내에서 결국 이 가상자산 관련된 선물 옵션 상품을 거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거래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규제나 뭐 아니면은 이 인식 같은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할 거고요. 홍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들 라이센스를 줄 때 현물만 가능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도 가능하게 할 거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이제 홍콩의 입장이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 7월부터 허가가 난 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라이선스. 그렇죠. 이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현물로 그렇게 바스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선물 옵션도 결국에는 열릴 거다라는 이제 인식이 지금은 아직 팽배하죠. 미국에서도 ETF 가지고 이제 옵션 하겠다고 신청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시간 문제라고 봐야죠. 결국엔 될 것 같아요. 그냥 금융 자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최소한 비트코인이. 근데 이미 있어요.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다 뭐 인가받지 않은 거래소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대형 거래소에 이미 다 일반 투자자들이 다 가입해가지고 다 선물 옵션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나 코인 거래소에서도 어느 멀티플라이, 어느 배수 정도의 선물 옵션을 허용해 주는 게 외자 유출을 막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 돈들이
그 선물 옵션 거래하러 중국계 거래소에다가 돈을 넣고 그러니까. 거기서 잃고 그거를 하느니 한국에서 해서 보호장치를 좀 만드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도 낫죠. 하십니다. 그게 양성화하는 방안이죠. 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하게 하고 뭐 KYC, AML 확실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 어떤 러그풀 같은 우려도 없고 이런 게 사실 양성화 아닙니까? 그런 걸 해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위험한 걸 좀 해결하고 싶어서 사실 이걸 만든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크립토 투자자들이 현물 투자는 알트코인, 그것도 자발트, 그렇지. 상승 초기 듣는 것들. 네. 아니면은 메이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 많이 하세요. 그것도 레버리지 막 뭐 5배, 10배, 20배까지. 백스 가서 막 하고. 네. 근데 이러다가 이제 뚝배기 깨진다고 하면 청산당하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이거는 해외 국내 막론하고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실 바에는 저희 상품, 그러니까 저희 스매시파이 서비스를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덕트라고 하도 말하니까 네. 상품이라고 얘기하게 되지. 뭐. 그렇죠. 예, 금융상품이란 이미지를 주기 싫어서 트레이딩 봇 서비스고 이거 저희가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만든, 최대한 안전하게 벌게 만든 거니까 차라리 이걸 이용해서 그냥 개수를 불리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크립토 시장의 문제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7월이 되면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가동이 되고 그 이후에는 바로 2단계 업권법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가스프에 들어가는 것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업종과 업무들의 영역이 딱딱 정해질 때 아마도 정말 아예 이제 금융 관련된 것들을 아예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돌아가는 것을 금감원이나 이제 금융위에서도 확인을 하면서 만들 텐데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막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해서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서 돈 쓰게 해야 하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4월 초에 있었던 이 홍콩의 웹3 페스티벌, 뭐 애초에 말이 웹3 페스티벌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페스티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얘기를 막 붓을 돌아다니면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재밌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세상이 이제 홍콩, 싱가포르는 진짜 많이 바뀌고 있구나. 특히 하지 말라는 중국계 자본들도 하지 말라지만 다 하고 있었구나. 다 하고 있더라고.